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마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딱 한 달 전에 보여드린 바질 트리 얼만큼 컸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컸는데요.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더니 이렇게 지금 이게 저면관수 화분이죠. 여기 보시면 여기 물구멍이 있고요. 이 위로는 물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. 여기 물구멍으로만 손가락 넣어가지고 물 없으면 물을 채워주었고요. 지금 여기에 심은 지 딱 한 달 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컸답니다. 이 바질 트리는 먹을 수 있는 거죠? 네, 방근을 밝은 창가에서 키우시면 좋고요. 저는 이거를 그냥 밝은 실내에서 키웠답니다. 적당히 키울 곳이 없어서 밝은 실내에서 키웠고요. 햇빛을 직접 받지는 못했고 옥상에 한번 올려놔 봤더니 이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잎 색깔이 변하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햇빛이 센 데다 놓으시면 안 되고 창가에 간접적으로 빛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물론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 이 잎간의 간격이 좁고요. 지금 이 아이는 약간 우쭐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근데 어차피 키워서 먹으려고 키우는 거니까 이렇게 자라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향기가 정말 좋답니다. 이거는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은 잘라줘야 되는데요. 지금 이게 한 달 정도 자란 거죠. 그래서 매목대로 해서 약간 우산처럼 예쁘게 키워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이 지경이 되었네요. 이 바질 트리는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에 이제 넣으시면 굉장히 좋고요. 또 차로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옆에다 놓고 키우시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제가 키워본 바로 허브 종류는 병충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병충해도 없고요. 또 이렇게 만지면 향기도 너무 좋고 꼭 밖에서 안 키우고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이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면관수로 해서 저면관수 화분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시겠죠? 그러면 아무나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향기가 좋은 바질 트리를 키울 수 있답니다. 제가 요 밑에 쪽, 요 밑에 쪽에서 지금 이거 자르다가 떨어졌네요. 이렇게 몇 개 잘라놨습니다.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삽목을 할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요. 이걸 자르실 때는 처음부터 왕창 자르시지 말고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둥그스름하게 잡아줘야 되죠.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혹시 분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? 보통 이렇게 그냥 자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막 자르게 되면 이파리가 다 이렇게 잘라져 버려서 좋지 않습니다. 사실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 줄기를 자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이파리를 갖다 그냥 잘라 넣어 버리면 보기 싫겠죠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줄기를 자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잘라 놓으면 이 이파리가 이렇게 절단돼 버리죠. 그럼 좋지 않습니다. 또 살아있는 식물인데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이거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난 새수는 물꽂이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은데요, 제 생각에.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쪽에서 먼저 있던 줄기를 잘라놨고요.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야 되겠죠. 마구잡이로 자르시지 말고
이렇게 조금 더 자르셔도 되고, 이렇게. 아이고, 이거 먹을 수 있는 건데 바닥에 다 버렸습니다. 어떡하면 좋습니까? 아, 여기다 담아야 되겠습니다.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. 이거 먹어도 되는 건데. 향기가, 이거 하나 키우면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, 여러분. 정말 향기가 좋습니다. 이렇게 줄기를 자르세요. 잘 보이시나요? 이파리 막 자르지 말고. 저는 옛날서부터 이제 분자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자르는 거는 재밌습니다. 이제 이거 뭐 꼭 동그라미로 안 자르고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겠죠? 제가 이거 삽목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동그랗게 키우고,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?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?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마구잡이로 안 잘라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나온답니다. 이렇게 잘라주면 이 이파리 사이에서 또 다른 이파리가 나와가지고, 이거는 쳐졌으니까 요 밑에를 잘라서 이렇게 이거는 삽목을 해봐야 되겠네요. 이게 계속 자르면 자를수록 더 예뻐진답니다. 잎이 풍성해져가지고 요즘에 빛을 좀 덜 맞췄더니 이게 좀 우짜란 것처럼 이렇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잘라주시고,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? 이렇게 줄기를 이파리까지 자르시지 말고, 또 한 번에 이거 모양을 다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줄기를 자르면서 이제 좀 지나면,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때 또 자르면 되겠죠. 한 번에 자르려고 하다 보면 이파리 막 잘라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자르시면 좋습니다. 열심히 잘라서 먹어도 한 2주 정도면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 바질트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옛날서부터 이걸 키우고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사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이 번식력이 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이만큼 키우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큰 거는 값이 나가는 거고, 요즘에 뭐 한 3,000원짜리도 나오고 있더군요. 꽃까지 피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잘라서 먹으면 꽃은 안 피겠죠? 또 잘라야 되겠네요. 밑에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. 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약간 상태가 안 좋았었죠.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안녕 하면 참 좋습니다. 좋은 향기도 좋은 향기도 맡을 수 있고. 자, 이렇게 다 잘라 주었고요. 여기를 잘를까요? 여기가 조금 긴가요? 뭐 길어도 상관없습니다.
조금 길면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봐서 또 다듬어 주면 되고, 다듬어서 또 먹으면 되고. 이거 뭐 꼭 관상용이라기보다는 관상으로 키우면서 먹으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이파리 보시면 제가 이파리 손상 하나도 없이 잘 잘랐죠?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마음에 드신지 모르겠네요. 예쁘죠? 한 달 전에 딱 그 모습 비슷합니다. 그때보다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만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엄청 많이 잘랐네요. 하마터면 이걸 다 버릴 건 봤네요. 자, 요거는 먹을 거고, 이제 고기 요리할 때 같이 먹으면 되겠죠? 이제 허브가 또 몸에 좋은 거니까. 요거는 제가 삽목을 해봐야 되겠네요. 여기다가 제가 이미 준비를 해 놨고요. 제가 두 개를 해 놨습니다. 두 개 해 놓고,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페트병 잘랐는데 여기다 물 담고 물꽂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제가 이거 삽목은 지금 처음입니다. 한 번도 안 해봤고. 그런데 보통 다른 거 삽목할 때는 잎을 더 따줬죠. 잎을 따줬는데 이거는 잎을 따는 게 아니고 그냥 삽목을 하더라고요. 여기 옆에 이파리만 잘리겠습니다. 하고 손으로 떼다가 또 손상 입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옆에 것만 자르겠습니다. 심어진 부분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그리고 사선으로 잘라줘야 되겠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. 이 가위는 불로 한번 소독을 했습니다. 이것도 떼줘야 되겠네. 이렇게 보통 다른 거 삽목할 때는 이 잎을 다 따고 몇 개 안 남겨놓죠. 근데 이 바질트리는 그냥 꽂더라고요. 지금 제가 이게 흙을 갖다가 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화분에 담아져 가지고 여기다가, 아이고, 물병이죠? 물병에 담으니까 이게 헐렁헐렁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큰 거에 해가지고 이렇게 담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이걸로 해서 제가 저면관수 화분을 만들 건데요. 이 바질트리는 저면관수로 키우는 게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. 과습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. 또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주면 되긴 하지만 그게 참 주기가 어렵습니다. 제가 한번 죽여 먹었거든요. 과습 돼 가지고. 그래서 제가 저면관수로 키우는 건데 이제 이것도 제가 저면관수로 하겠습니다. 페트병 잘라 가지고 저면관수 하는 방법은 꽃보다 상추 29 보시면 상추 저면관수로 하는 거 나오죠. 자, 이 작은 거 이 화분으로 저면관수를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흙 상토 이제 물 넣고 반죽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다 아시죠? 약간 촉촉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. 여기다가 물을,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과습되겠죠? 근데 이 흙이 지금 위로는 물 안 줄 거고
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많이 스며들겠죠?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니까 물을 잘 보이시죠? 여기 정도 오게 할까요? 여기 정도 오면 과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선 보이시죠? 화분에 이 선까지만 오게 하겠습니다. 지금 선까지는 안 왔고요.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. 자, 지금 그 선까지 왔습니다. 이 화분에 있는 선. 여기 말고 여기. 보이시죠? 이 선. 이 선까지 왔는데 항상 이 선을 유지하시라는 건 아니고 손이 없는 것도 있을까요? 여기 보시면 이 선에 처음에 맞춰 주시다가 물이 한 요 정도 선까지 오면 물을 다시 이만큼 보충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요만큼 오면 다시 또 요만큼 보충해 주시고. 아시겠죠? 처음부터 물이 막 한 이 정도 돼버리면 과습입니다, 여러분. 이 정도 하다가 또 요만큼으로 떨어지면 그 사이에 흙이 약간 더 뽀송뽀송해지겠죠. 그래서 항상 이 정도를 유지하지 말고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요만큼 다시 또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자, 이거 이제 삽목을 하셔야 되겠죠?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. 하나 잘라버릴까요? 중심 좀 잘 잡게 이렇게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. 한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이 흙을 제가 이미 또 반죽을 했기 때문에 금방 물을 흡수하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꼭 건들지 않아도 잘 보이시죠? 여기로 이렇게 물을 부으시면 간단합니다. 네모난 물병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걸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으시면 되겠죠? 이거는 지금 화분이 금이 없네요. 금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에서 여러분 자 이거는 그냥 금이 없어서 설명드립니다. 자, 지금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자기 손톱 기신 분은 짧은 거 생각하셔갖고 짧은 상태에서 이렇게 요 정도 손톱 하나 높이 나무젓가락으로 할까요? 나무젓가락 짧은 쪽 여긴 두꺼운 쪽 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. 여기 턱이 있죠? 턱이 있는 데서 나무젓가락 이 높이 아시겠죠? 자, 이 높이 물이 요 높이에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줄어들면 다시 또 요 높이만큼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간단하겠죠.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과습됩니다 여러분. 이만큼 했다가 날마다 이거 유지하시면 안됩니다. 이만큼 했다가 여기로 줄어들었을 때 다시 보충을 해주세요. 지금 여기까지 가면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됐는가 볼까요? 아니면 여기다가 이 페트병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. 이 약간 화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.
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적당히 해보시다가 이제 흙이 촉촉하게 젖어오는지 안 젖어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를 삽목을 안 했군요. 이것도 지금 이파리가 굉장히 많아 갖고 조금 무거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지금 무거워 갖고 넘어지네요. 자, 이럴 때는 적당히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. 이제 뿌리가 나면 지가 알아서 반듯하게 서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 주었고요. 요거 몇 개 남은 건 밑에 잠기는 부분만 이 이파리 여기 밑에 이파리 제거해 가지고 여기 물에다가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겠죠. 자, 여러분도 이렇게 향이 좋고 먹을 수 있고 또 보기도 좋은 예쁜 바질 트리 한번 꼭 키워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